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앞서 잠깐 이야기 드린 대로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저희 어제부터 이제 내년도 연간 전망에 대한 이야기 섹터별로 좀 그렇죠.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기전자 내에서 가장 또 뜨겁다고 할수 있는 전기차 뽑아서 오늘 그 얘기에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산 센터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오늘의 주제는 내년도까지 바라본 전기차 시장의 동향과 그 안에서의 투자 전략이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향을 좀 짚어봐야겠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도 갔어요. 맞아요. 그 아까 표현하실 때 이제 가장 뜨거운 업종이 전기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럽은 정말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뜨거울 정도로. 그러니까 폭발 사고도 있고. 그불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화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전기차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그 팬데믹 국면에서 반전이 나타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경제 봉쇄가 있었고 자동차 산업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컸고 그러니까요. 전기차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지만 막상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각성이 더 일어나게 되고 연비나 배기가스 규제가 더 강화됐고요. 그 와중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보조금을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배경이 됐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미국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글로벌 정책 공조를 통해서라도 이런 그린 뉴딜 전기차 시장의 전망은 더 밝아지지 않냐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차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굉장히 올해 극적인 반전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보면 글로벌 누적 전기차 시장은 11%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6월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향후에 성장률이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지난해 연간 9% 성장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성장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보면 그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3.4%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00대의 자동차가 팔린다면 3.4대 정도는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 환경으로 이게 이해하시면 그 되고요. 전체 굴러다니는 차에서의 비중이 아니라 새로 판매되는 차에서의 판매되는 비중인 기준이죠. 거죠. 예. 아니, 근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올림픽 도로나를 나가보면 많아요.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보입니다. 특히 이제 모델 3나 이런 테슬라 차량을 워낙 디자인이 눈에 띄기 때문이라도 유별나게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그 브랜드별로 보게 되면 말씀하신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 점유율 18%로 가장 앞서가고요. 폭스바겐이 6%, BYD가 6% 점유율이고 BMW도 6%고요. 그 뒤로 르노, 메르세데스, 볼보, 아우디,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차 순으로 그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럽 브랜드가 많이 약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현대, 기아차 그룹도 지난해에 비하면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모델로 보게 되면 테슬라의 모델 3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르노의 조회라는 모델이 소형차로서 그 경제성 면에서 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이 또 테슬라의 모델 Y. 그러고 나면 반가운 모델이 하나 보입니다. 코나. 현대차의 코나 EV가 글로벌 판매량에서 4위를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고요. 올해 그 특징이라면 대중성을 갖춘 보급형 모델이 다수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ID.3를 시작으로 해서 포드의 마하 E 시리즈라든지 벤츠의 EQ 같은 그런 소형 전기차들이 나와주면서 본격적으로 내연기관 차와 가격 경쟁이 시작된 한 해가 2020년이고요. 2023년이면 큰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이제 2년 남짓 남은 것 같은데 총 소요 비용 기준으로 내연기관 차와 대등해지는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코스 패러티라는 게 발생하는 시기가 2023년이 될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는 비싸기 비싸죠. 때문에. 보조금을 포함해도 좀 비싼데 이총 소요 비용이라는 거는 구매 비용도 있겠지만 유지 비용, 그러니까 우리 기름값이라든지 각종 그런 비용까지를 감안했을 때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 23년이면 이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싸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전의 불편함만 감수할 수 있으면 성능은 전기차가 더 좋기 때문이라도 전기차의 대중화를 더 빨라질 수 있는 기점이 그렇겠네요. 2023년이고요. 우리가 배터리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셀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100달러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거든요. 어차피 전기차는 배터리 원가가 떨어지면서 계속 가격은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OEM들도 2023년이면 내연기관차와 대등한 가격을 갖춘 전기차들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지 비용, 그러니까 그 사는 거 빼고
유지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그 휘발유라든지 그 이쪽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저기 더 어때요? 저희는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 요금이 굉장히 그 저렴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정도는 최근에 보면 마트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공 그 있죠. 장소에서 이제 네. 무상으로 충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값에 비하면 유지 비용이 훨씬 더 좀 싸게 그 먹히고 있는데 요즘, 다만 요즘 나중에 요즘... 이제 배터리 교환하는 이런 비용까지 같이 감안해야 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마트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배터리 한번 장착이 되면은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좀 떨어지면 또 바꾸고 그래요. 이제 10년까지 품질은 그 보장한다고 하지만 네. 우리도 스마트폰 써보면 충방전 횟수의 그 수명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방전이 이루어질수록 배터리의 용량은 줄어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배터리 성능 강화를 위해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일부 완충시켜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완충시켜서 부산까지 가던 것이 예. 시간이 지나면 완충시켜도 대구밖에 못 가는 예. 그렇죠.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전기차 그러면 이제 그 지역별로 보면 두 군데가 이제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럽이고 하나는 중국이고. 근데 유럽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유럽 쪽의 동향은 좀 어때요? 제가 아까 뭐 유럽은 불타오른다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진짜로 그 유럽이 최대 시장으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9월까지의 그런 유럽에서의 누적 성장률을 보게 되면 무려 104%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러니까요. 봐야 될 거고요. 반대로 중국은 -18%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고 전기차 시장의 리더가 중국이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주도권을 분명히 유럽으로 넘어오는 모습이었고 유럽의 성장률은 가히 폭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유럽이 이렇게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역시 강화된 CO2 규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킬로미터당 130g을 허용했지만 올해부터는 킬로미터당 95g까지만 허용을 하고요. 요게 2023년이 가면 62g까지 더 줄여야 됩니다. 이거를 맞추지 않으면 1g당 95유로를 판매 대수만큼 곱해서 그 페널티로 징수를 해요. 이 금액이 현대차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매년 뭐 1000억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벌금일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맞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팬데믹 국면에서 이제 보조금을 많이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조금을 포함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격이 내연기관 차량과 대등한 수준까지 유럽에서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량을 사느니 보조금 받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다수의 중저가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유럽에서만 전기차 수요가 이제 100만 대를 넘어갈 거고요. 네. 중국을 넘어서는 원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별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이 차트에서 네. 보시는 것처럼 4월에 -16%로 굉장히 안 좋았다가 5월에 23% 성장했고 6월이 96%, 7월은 217%, 8월이 176%, 9월이 173%로 거의 지금 보게 되면 7월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배씩 성장하는. 왜 이렇게 5, 6월 지나면서 확 늘죠? 그러니까 그 4, 5, 6월은 이제 글로벌 그 셧다운에 따른 생산 차질이 있다가 이런 그 팬데믹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럽의 주요 국들이 보조금을 6월부터 늘렸어요. 아, 6월부터?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위주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봐야 될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그 순수한 EV는 아닌 거네요. 우리 이제 전기차라 분류할 때는 우리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전기차를 분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 동력은 엔진이고 그 일부 정속 주행할 때 이제 보조적으로 배터리가 작동하는 건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저희가 그 전기차로 분류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BEV라고 해서 순수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가 그 전기차로 네. 포함이 되고요. 그냥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안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코드를 꽂고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하이브리드니까 뭔가 다 같이 섞여 있을 텐데 예, 예. 그 주동력이 전기고 그렇죠. 전기가 다 떨어지게 되면 휘발유 수급이 일부 엔진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고요. 그 역할에서의 뭐가 주고 종속이냐에 따라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부터는 배터리와 모터가 추가된 동력원으로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유럽이 이렇게 그 급성장하고 있는 거는 우리 배터리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전기차와 한국산 배터리의 뭐 행복한 동행 내지는 뭐 환상적인 콜라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의 전기차에는 대부분 한국 배터리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우리 유럽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놓고 보면 LG화학이 무려 42%에 달하고요. 삼성 SDI가 16%로 2등. 그리고 파나소닉이 15등인 거는 아무래도 유럽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리니까 네. 파나소닉이 점유율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CATL이나 SK 이노베이션 순으로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한국 배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원래 저기 그 유럽하고 중국하고 공짜기 맞아가지고 그래서 CATL이 저기 더 많이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네요. 아무래도 그 전기차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산 쓰기가 큰 용기가 있지 않고는 쉽지가 않죠.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유럽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그래서 유럽 차들도요. CATL이나 이런 중국산 배터리를 중국 내 판매 차량이 한해서만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전부 다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런 인식을 바꾸려면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우리도 네. 처음에 그랬잖아요. 시간이 예. 많이 예. 걸리겠죠. 그 테슬라 이야기는 사실 전기차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서 이제 예. 저희 뭐 도로에도 제일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브랜드별 점유율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차량별 점유율에서도 단연 테슬라가 일단은 1위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다른 그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메이커들도 다 전기차를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테슬라가 전기차 가지고 어디까지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분들은 계시기는 한데 맞습니다. 테슬라 일단은 뭐 주가도 제일 높아졌고요. 잘 가는 배경을 좀 보죠. 사실 이제 테슬라가 진짜 전기차 분야에서는 창조적 파괴자인 건 맞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국내 배터리들은 물론 이제 LG화학이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 공급하고 있지만 우리 배터리보다는 파나소닉이 주도적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좀 네.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다만 어쨌든 이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도 테슬라와 상당 부분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도 테슬라는 상당히 고마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그 올해 테슬라의 그러니까 전성기를 맡고 있는 키워드를 딱 두 개를 얘기하라고 하면 기가팩토리 상하이하고 모델 Y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일단 차트에서 출하량 보시면 3분기까지 누적 출하량은 31.9만 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아까 시장이 11% 증가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50만 대 출하 목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큰 변화라고 한다면 모델 3가 글로벌 확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가팩토리 상해가 이제 안착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모델 Y 라인업이 추가된 부분이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률도 보면 상당히 놀랍게 변했습니다.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영업이익률 5%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테슬라가 이제 막 흑자 전환했다고 봤는데 3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9.2% 오.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달성했다는 네. 거예요. 그 배경을 보면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됐고 생산 효율성이 그 개선이 됐고 아무래도 현지에서 생산하고 인도하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딜리버리 관련한 비용들이 줄어든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에서 많은 수익을 그 거두고 있습니다. 소위는 크레딧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테슬라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2021년에 테슬라를 바라봐야 될 그 모멘텀이라 한다면 상하이에서 이제 모델 Y를 양산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팔리게 될 거고요. 기가팩토리 베를린, 그러니까 독일에도 새로운 또 공장을 지어서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고 테슬라 세미라고 하는 트럭 분야까지도 라인업을 늘리는 부분이 2021년까지 성장이 이어지는 모멘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테슬라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는 중국과 유럽에서 현지 생산 및 판매 체제를 갖추겠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더욱 확대될 거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 나름 또 플랫폼을 그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0%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가팩토리 베를린이 내년부터 가동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 LG화학과 삼성 SDI 국내 배터리가 채택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예. 그 예. 끝나고 나니까 이제 혹자들은 혹평을 하고. 맞습니다. 혹자들은 이제 그 행간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는. 예예. 예. 시계를 자꾸 보시는 건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좀 길게 할지 짧게 할지를 계속 제가 좀 조율해 보고 있습니다. 아, 예. 하고 싶으신데. 조율은 저희가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데이의 의미
그거는 저기 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소문난 자체 먹을 게 없는 그런 모습이긴 했었어요. 처음에 나왔던 뉴스가 그거였죠. 워낙 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게 전고체 전지라 그런 혁신적인 그런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지만 막상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도는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테슬라가 향후에 그 주행 거리는 54%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배터리 원가는 56%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단위당 투자비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69%를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셀 디자인, 셀 제조, 음극재, 양극재, 뭐 셀 차량 통합 이 다섯 가지의 관점에서 세부 방안을 제시한 거는 향후에 배터리의 로드맵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글자가 잘 안 보이게 일부러 이렇게 써놨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그게 한 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 있을 건데 이 원형 전지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 원형 전지도 이름을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18650에서 21700으로 그 진화를 했어요. 아, 그걸 네. 이제 4680으로 진화시키겠다는 건데 이것도 잘 보시면 18650이라는 거는 그 지름이 18mm, 그 다음에 그 길이가 65mm짜리 우리 뭐 AAA 사이즈 원형 전지 요 정도를 이제 18650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테슬라가 여기에서 이제 21700으로 가서 지금 21700이 주류입니다. 마찬가지지만 지름이 21mm, 길이가 70mm짜리인 원통형 배터리를 거네요. 말하는 거고 당연히 커지면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그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거기서 여기서 한 번 더 진화를 해서 4680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름이 46mm, 높이가 80mm짜리의 그런 원형전지를 새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디자인이 차량 주행거리를 극대화하고 제조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테슬라가 이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름도 커지고 길이도 커지면 무게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무게가 늘어나지만 그만큼 배터리의 개수가 또 줄어드니까요. 그 동일한 용량을 구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작은 거를 많이 할 거냐, 넣느냐, 큰 거를 좀 적게 넣을 거냐 이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그 우리 뭐 예를 들면 과일을 먹더라도요. 작은 귤 이렇게 뭐 세 개 먹는 것보다는 큰 귤 두 개 먹는 게 더 이렇게 좀 양도 차고 큰 맛있지 않나요? 없어요. 아닌가? 그거 어떻게 고기로 이렇게 좀 저기 치환해서 해줄 수 없어요? 고기를 이렇게 대패 삼겹살 3인분 먹던 거를 좀 이렇게 좀 양질의 고기 2인분 먹는. 아 이게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커지는 게 의미가 있는. 12,000개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네. 기술이 대단하다는 게 각형이나 파우치 배터리를 쓰지 않고 우리 진짜로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원통형 전지 조그만 네. 거를 12,000개를 넣어가지고 이걸 제어해서 자동차에 구현한 유일한 업체가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원형 전지 기반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원형 전지가 각형이나 파우치에 비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기술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폼팩터가 원형 전지예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게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이 그 원형 전지에 있어서 사이즈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진화의 방향에 있어서 큰 변화로서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재 쪽에서 음극재. 이것도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흑연이 가장 원가도 싸고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리콘을 넣게 되면 역시 그 밀도가 높아지고 주행거리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실리콘을 넣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약간 그 특징적인 거는 이 셀과 차량의 통합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셀을 모듈로 만들고 팩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바닥에 네. 탑재하는 구조가 될 텐데 테슬라가 제시한 방향은 이 셀이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차체에 직접 통합되는 그런 구조로서 만들겠다. 그렇게 좀 얘기한 부분도 큰 의미 있는 변화고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스트 패리티가 이루어지려면 저기서 효율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시기 더 빨라지는 거죠. 그 이제 비용 절감 이야기를 하셔서 아까 그 폭스바겐이 2023년인가요? 맞습니다. 내연기관차 대등한 판가에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폭스바겐이 이쪽으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글로벌 OEM에서 가장 잘하는 데는 이제 도요타랑 폭스바겐이잖아요. 네. 근데 도요타는 독특하게도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쪽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고. 네. 현대차는 같이 수소차에도 큰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통 OEM 중에 가장 전기차에 적극적인 게 폭스바겐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대항마로서 우리가 이제 폭스바겐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폭스바겐은 과거에 디젤 게이트를 겪으면서 큰 그 그룹의 위기도 있었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엔 전략적 방향으로서 전동화를 더 빨리 가는 전기차를 이끌어가는 그런 전략으로서 테슬라가 바뀌어 있는데요. 아 저기 폭스바겐이 바뀌어 있는데 폭스바겐도 보게 되면 확실히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로드맵 2라고 그래가지고 순수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올해가 한 3% 남짓인데요. 네. 내년에는 6% 남짓으로 한 2배. 그리고 2025년이면 전체 판매 차량 중에서 순수 전기차를 20% 대량으로는 300만 대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30%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올해 이제 ID3라는 모델이 큰 의미를 갖는 게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MEB라고 얘기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기반해서 가장 원가 효율적으로 내놓은 첫 번째 모델이 ID3입니다. 그래서 이 ID3가 가격도 3만 유로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가격 경쟁력도 갖췄고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550km니까 부산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모델 출시되고 나서 유럽에서는 지금 판매량 3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폭스바겐이 전기차 중에서 이제 큰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폭스바겐이 발표하는 자료 중에 흥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총 소유 비용, 네. TCO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폭스바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ID3가 이미 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차량과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ID3의 그 총 소유 비용이 1km를 가는데 41.6센트가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자기 그 디젤 차량인 그 골프 2.0 TDI는 km당 53.8센트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집어졌네요. 이미 그 보조금을 포함한 판매 가격이나 기름값까지 다 포함했을 때 유지 비용을 감안하면 ID3를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이제 광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저기 폭스바겐만 보면 이러한 그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략은 MEB하고 PP라고 얘기하는 전용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우리한테 우호적인 거는 이 그 전용 플랫폼의 배터리 파트너로 국내 배터리 3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폭스바겐이 MEB하고 PP를 많이 팔수록 국내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일 수밖에 없고요. 이 MEB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보시면 25년까지 유럽과 북미에서 연간 15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아시아에서도 150기가와트의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25년부터 보게 되면 폭스바겐 쪽으로만 300기가와트의 그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참고로 SDI가 올해 기준 배터리 캐파가 연간 20기가와트가 좀 넘거든요. 2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 테슬라 시장으로만 300기가와트 시장이 5년 내에 열린다. 굉장히 큰 모멘텀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MEB 프로젝트의 배터리 파트너가 중요한데 유럽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CATL까지가 포함이 됐고요. CATL도 중국은 역시 CATL만 쓰고 미국의 SK이노베이션을 선정한 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었어요. 미국에 들어가는 이제 그 MEB는 SK이노베이션 걸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PP라는 건 뭐냐면 이 MEB보다 좀 더 그 프리미엄 차량에 대해서는 PP라는 또 그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뭐 사고 싶은 차량들이죠. 뭐 아우디의 이트론이나 포르쉐의 타이칸, 마칸. 우리 주행하다 보면 혹시라도 긁힐까 봐 걱정되는 차량들. 포르쉐 긁으면은 차를 버리고 와야 돼.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모델들도 국내 배터리가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아우디 이트론도 LG화학과 삼성 SDI, 포르쉐의 타이칸은 LG화학, 마칸은 삼성 SDI. 그러니까 테슬라에 맞서서 폭스바겐이 이제 본격적으로 약진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중요한 파트너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 공통모로 저기 엮이는 것이 바로 배터리 담당인 것 같은데 우리 저기 그 기업들 성과는 어때요? 예, 제가 사실 그 학창 시절에 별명이 배터리였어요. 배터리. 왜요? 그 옛날에 그 TV 광고 보면 에너자이저 백만돌이 백만돌이 그 원통형 전지랑 제가 외모가 좀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배터리 되게 잘합니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뒀네요. 푸시업을 잘하시는군요. 그래서 배터리를 잘 아시나요? 예. 원통형 몸매죠 제가. 그래서 우리 한국 배터리 3사가 약진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일단 9월까지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게 되면 한국 3사의 점유율이
합계가 35.2%고 전년 동기가 16.2%였으니까 시장도 좋은데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2배 이상 더 늘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업체별로 보면 LG화학이 25%로 지금 압도적 1등이고요. 삼성 SDI가 6%대로 4위, SK이노베이션이 4%대로 6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기존에 1등이었던 이제 CATL이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BYD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배경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럽 전기차 시장 호황과 중국 시장의 또 부진에 따라서 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약진하고 그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추락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잘하느냐. 사실은 시장이 중국하고 유럽이 커서 그렇지 기술만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앞서 있는 건 맞아요. 배터리 역사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기술적 방향성으로 하이 니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쪽을 네. 말하는 건데 그 하이 니켈 관련한 삼원계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고 아무래도 전부 다 유럽의 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럽 고객들에 대한 대응력에서 앞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캐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배터리도 결국은 반도체랑 되게 비슷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기술 선도기업이 딱 치고 나가고 캐파도 때려 박아야 돼요. 무조건 많이 지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원가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감가상각이 빨리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원가는 최적화되거든요. 그런 공격적인 증설에 있어서도 국내 업체들이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그 약진함에 있어서 기여하고 있는 주요 전기차 모델은 뭐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LG화학은 테슬라 모델 3 중국산 차량에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르노 조에 포르쉐의 타이칸, 폭스바겐의 ID.3 이런 모델들이 잘 팔리면서 1위로 약진하고 있고 네. 삼성 SDI는 주로 폭스바겐과 BMW의 PHEV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는데 아우디 Q5라든지 BMW 뭐 330E 이런 모델들이 그 삼성 SDI 점유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또 현대 기아차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니로나 뭐 소울 포터 네. 이런 차량이 다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벤츠 차량에 또 SK 이노베이션에 들어가요. 오.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이 계속 점유율 올라가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기차 시장의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업체들의 약진 요걸 쭉 훑어본 건 이 안에서 이제 내년을 보고 투자해야 할 배터리 업체는 무엇인가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일 텐데 그 결론을 좀 내볼까요? 역시 저는 삼성 SDI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저기 그 점유율을 좀 낮지 않나요? LG화학보다는 낮죠. 사실 업력에서도 보면 한 2, 3년 정도는 자동차 전지는 진출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삼성그룹은 처음에 자동차 전지를 시작할 때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보쉬하고의 합작법인 SB 리모티브를 통해 사다 보니까 네. 의사결정이 늦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약간 전략적인 그런 재검토가 필요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SDI가 지금 더 유망하냐고 보면 LG화학은 이제 뭐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겠다고 하는데 비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그 배터리 업체 중에 가장 전기차 노출도가 큰 게 SDI가 된 거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이렇게 약진함에 있어서 네. 유럽의 노출도가 또 가장 큰 게 삼성 SDI입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약간 그런 주가 측면에서 반사익도 있죠.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 코나가 약간 뭐 차량에서의 그런 이슈가 발생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가 좀 잘 왔기 때문이라도 투자자들은 순수한 전기차 배터리를 바라봄에 있어서 삼성 SDI를 1순위로 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장기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밸류에이션의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은 내년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를 보게 되면 자동차 전지가 마침내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하게 되고요. 내년에 흑자 기조가 정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익 개원은 확대가 될 거고요. 특히 내년에 이제 5세대 배터리가 새로 출시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는 20% 높아지면서 원가는 또 20% 낮추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이라도 자동차 전지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가 하면 ESS는 또 삼성 SDI가 제일 잘합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주요국의 그린 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ESS가 누리게 되면 삼성 SDI의 주도적인 지위가 돋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가 하면 소형 원전전지는 2부용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고 코로나 국면에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테리어용 전동공구하고 개인 이동수단용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런 시각도 늘어나면서 우리 전동 스쿠터 이런 시각도 많이 늘면서 소형 원형 전지가 수혜를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 소형 파우치 전지는 화웨이가 몰락하고 삼성전자가 약진하는 과정에서 출하량 모멘텀을 누릴 수 있다. 전 사업부가 내년 방향성 여전히 양호해 보이고요. 야, 우리는 이제 그 배터리 그러면은 전기차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뭐 전동 공구라든지 전동 모빌리티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 삼성 SDI 가장 유망해 보인다. 예. 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적의 방향성이 좋으니까 SDI는 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에게 몰려주고 싶은 주식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예요. 가장 또 유망한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제 세대는 못 살 것 같긴 한데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꼭 사주실 수 있는 주식입니다. 주식을 물려줄 애를 빨리 낳아야 할 텐데. 네, 오늘은 전기차 이제 관련해서 배터리 어떤 종목 봐야 할지 쭉 이야기 이어서 결론 삼성 SDI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내봤어요. 이제 연간 전망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전기차만 봤기 때문에 예. 다음에 또 다른 쪽도 볼 뭐 스마트폰, 기회가... 가전, TV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저 하나 마지막으로 저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돼요. 예. 그러면은 이동욱 위원이 맞는 거예요? 센터장이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리서치 내에서 역학 관계라는 게 굉장히 네. 작용을 할 거고요. 독식하시겠군요. 저도 근데 좀 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뭐 그때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오늘 김지선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